동백섬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섬 나무 전체의 약 30%만 동백나무로 모여 있어 이 물을 동백이라든가 볼수 있는 바위가 밑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수리반등이 여기에는 우리나라 천명 기념물병 시대를 꼬리 수리가 항상 살고 있었다. 그래서 수리가 지금 그 수리를 보내면 서울 전역을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아름다운섬 이 나간 곳이 남쪽 조금만 돌아가 있는 또 동쪽이 동백섬 숲속을 볼 수 있는 등산은 약 시간은 2시간 정도 금강산 바다에서 바라보는 전경들이 너무나 웅장합니다. 자 이제 저희 이람산 앞쪽으로 보시기는 웅장바위 모두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, 백두산의 전기를 이어가는 제 남단의 일자, 백두산 전봉과 또 같이 생겼다요. 백두봉이라 부르는 것입니다. 백두봉 맞은길. 이제 저희 여름선이 들어가고 있는 앞쪽 왼쪽 쪽으로 보시겠죠. 웅장한 바위의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. 네, 이 바위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되도록 결국 남는 것은 해물이라 할 때, 그 해골들은 모습을 닮았다 해 해골바위에 떠난 구멍바위라 부르는 것입니다.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바위들을 하나하나 잘 건너가십니다. 이 바위들은 어제 오늘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아니 수천만 년 동안 이 바람과 풍랑과 바다와 바다의 해식으로 천년 나올 거야. 해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깎여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되어진 것이 해골바위와 지경 또한 우바이어 제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잠깐 기념 참석하실 분 계시면 기념 참석하실 분 드리겠습니다. 시간 드리겠습니다. 네.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기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 그걸 보시면 독수리 주둥이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들은 독수리 미화자는 건 내부의 내부리라 부르는 것입니다. 거북바위고 고래바위가 되겠습니다. 네, 커다란 고래가 우리의 협정하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협정하는 행성을 고래바위가 되겠습니다. 또한 이 고래가 역시 우리 사람들처럼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고래입니다. 우리 사람도 나이를 많이 잡수시기 이따 한번 더 하십시오. 이 고래도 정확히 해보십시오. 이렇게 하나 나오는 이 고래를 가득 찾다가 보고 있습니다. 백두목이래. 백두목.